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사는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가운데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의라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한두 가지 꺼리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뭔가 좀 부족해도 그냥 살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불만족도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그 안에 조금씩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에게는 자족하는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에는 이런 삶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자족함을 아는 사람인데 그 비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렴풋한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이 자족함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의 대표와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사마리아 수가성 바깥에 있는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중에 그 수가성 가에 있는 야곱이 팠던 옛날 우물가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나죠.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 만남을 그렇게 그립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때가 6시다. 유대인의 시간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얘기합니다. 낮 12시, 해가 가장 뜨거운 그 시간대입니다. 정오의 햇빛이 강할 때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물 길으러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물을 길으러 나오냐면 아침 해 뜰 때쯤이나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질 때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햇볕이 뜨겁지 않고 그런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그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요,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 만남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 걸 보게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우물가를 보면은 중요한 만남이 자주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와 만난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어요. 우물가에서 그 힘을 쓰는 그 남자 목동들을 물리치고 십보라를 구해준 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하게 됐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며느리감,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이 오랜 여행 끝에 라헬을 만난 장소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물가는 만남이 있는 장소, 소식이 전해지는 장소, 교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장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깊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만남을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사람이 우물가에 가장 안 나올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정오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연 많은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또 동네 사람들과 만남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어두운 과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만남을 회피하는 은둔형의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날 때 첫 장면은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물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을 동의가 있었고 그곳을 길러본 여러 경험도 있었습니다. 뭔가 가진 상태였어요. 그래도요,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인은 있는 처지, 예수님은 없는 처지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없는 처지 가운데 하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근데 그 여인이 오늘 보면 바로 이전의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남자끼리도 그랬는데 여인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이 의아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물을 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내가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얘기가 역전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인은 굉장히 어이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물 길을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 터치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기로 물 길으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만져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뜬금없이 요구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얘기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 얘기를 듣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소문은 있지만 자기의 깊은 가정의 사정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자, 여기서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죠. 그녀는 육체를 위한 물을 기르러 올 수 있습니다. 풍족히 채워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항상 그의 심년 가운데 무언가 갈증이 있었어요. 그 갈증의 원인은 뭐였냐면요, 그녀의 대답에서, 그녀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까지 여섯 남자를 거쳤는데 거기서 그녀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욕망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기쁨, 만족, 행복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남편 혹은 남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리어 연거푸 만났던 여러 남자들은 이 여인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누가 서로 갈라서자 하고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항상 상처 입고 또다시 갈증난 상태에서 또 다른 대상을 찾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쳐간 사람이 다섯이었고요. 이제 지쳤는지 결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하면서 시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마 그 모든 걸 거치면서 그녀의 내면 세계는 황폐해졌을 것이고 먼지만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았고요. 동대 사람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사람 가운데 소외당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그녀의 삶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여인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왜 이렇게 행실이 형편없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 여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남자 다섯, 여섯 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증의 문제, 이것을 어디서 해결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안정감, 사회에서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위를 얻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싸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취미를 갖기도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수집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재산을 증식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도 삶의 가치를 이런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이후의 결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는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라니. 만약 삶의 가치 중에 돈이나 가정이나 지위나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을 삼고 산다면 결코 내면에 만족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조롱하며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멀리 떠나게 되면요 빈둥지 증후군 속에서 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은퇴해서 그 권력과 지위를 잃어버리면요 상실감이 크고 분노만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그분인 줄로 분명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줄 알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계신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때에 세상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옴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얻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만남이 없으면요 자꾸 먹고 먹으면 또 목마른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만났으면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수산한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물은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원토록 만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우물에서 물을 깊게 되면 만족 대신에 다른 갈증이 끝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물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우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은 영적으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여인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죠. 이 여인의 문제는요 주님이 자리하여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어서 생기는 갈증입니다. 내 인생의 참만족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채워 넣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녀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만족은 남자를 얻는 데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남자를 다섯, 여섯 번째까지 맞이한 거 보면 아마 미모도 상당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애쓰고 또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남자는 나오지 않고 몇 번을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굶주린 상태,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서 남자가 우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체성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의 인정의 대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상은 돌로 만들고 뭐 어디 나무로 만들어지고 어디 쌓아놓고 그림으로 보이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바꾼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초보 상태의 우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고 거기 절하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사상이 우상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좌익 우익 좌파 우파 얘기하지만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보수 이데올로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진보에도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추종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매어 달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공허함과 깨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거의 전철을 계속 밟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두 가지 악이 있었는데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렸습니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를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받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모셔두기만 하고 바깥으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다면 늘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방해하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물의 실체를 발견하고 이것을 케어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근원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케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삶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박에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에요. 우리도 어디선가 만족을 찾지 못하고 어디 복이 있나, 어디 안정이 있나 라고 찾았는데 지금 강단에 선포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 사람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계시구나.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여인도 그 기로에 속했지요. 지금까지 다섯 명의 신랑이 있었고 한 명의 동거인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끊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모셔야 될 순간이죠.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셔야 이 긴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만족이 있게 됩니다. 이 만족을 얻은 사람들이 성경상에 무수히 나오고요, 그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무수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죠. 그녀는 그 사람은 흙수저로 시작해서 금수저로 끝난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족하는 이유가 내가 왕이 되어서 만족하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참 좋아서 명령만 하면 사람들이 복종하고 권력이 있고 돈도 갖고 있고 아내를 마음껏 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신분이 왕이었지만은요, 진짜 왕 하나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금수저의 다이아몬드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라가 전체가 자기 것이죠. 유명해졌습니다. 권력도 생겼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공주들이 와가지고요, 결혼 외교를 통해서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전 세계 많은 왕들이 지혜를 빌리러 와서 대화하고 갔는데 올 때마다 선물을 가득 놓고 갔습니다. 진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와 함께 사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갔고요.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삶, 다른 우상에 절하는 그런 혼돈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제일 말년에 쓰였다고 여겨지는데 아마 그때 회개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잠깐 삐딱하게 살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성공 향해 매진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공허가 찾아옵니다. 결국 자기 혼자 만든 인생의 마지막은 외로움과 공허로 끝나게 되어 있죠. 그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욕적인 삶이 됩니다. 재미를,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상당한 중독성 있는 쾌락 탐닉주의자가 참 많아요. 술을 탐합니다. 자기 인생의 공허를 날리려 담배를 피웁니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은 도박을 합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적인 중독, 폭식에 중독되고 지나친 쇼핑에 몰두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것은 중독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찾아도 만족이 없고 계속 갈증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희락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둠이 주는 유혹을 거절할 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고 깨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하고 삽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형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견고케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늘 생수가 흘러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이 수가석 여인은 예수님 만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만나서 그 진리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던 것 같아요. 남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 들어왔는데 물도 못 뜨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보라. 그 과거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진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처럼 나의 삶에 모실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죄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 그의 복음이 분명히 전해져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과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